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고 또 연말 연시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연말 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들은 어떤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뭐 산타가 올 수 없다, 산타가 와도 자가격리해야 된다 이런 우스개까지 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신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그 중국 관련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 중국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DNI 존 래드클리프 국장도 중국이 Foreign Interference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중국의 통계가 어떻게 되나 좀 찾아봤더니 중국 인구가 이제 8억 명 넘었대요. 그런데요, 중국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통계가 정확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중국의 통계가 왜 정확치 않은가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 운동을 했습니다. 마오쩌둥 때부터 대약진 운동을 중국 공산당이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뭐 통계를 좀 바꾸더라도 인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통치다 이렇게 믿었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통계 조작을 통해서라도 인민들을 좀 무마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 마오쩌둥의 지도로 발표된 대약진 운동, 여기서 보면요, 공작 방법 60조의 제9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생산 계획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첫 번째 장부는 달성 가능한 목표량에 관한 겁니다. 이거 대외 발표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부는 예상량, 실제 예상량이고 이거는 공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또한 두 가지 장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첫 번째 장부는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되는 생산량이고요.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장부는 지방정부의 예상량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장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즉 중국은 이중장부 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이중 하나는 외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이런 전통을 계승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Chad Wolf라고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입니다. 장관 대행이 중국은 모든 미국 국민들의 생계와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는가 하면 12월 20일에 워싱턴의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과의 투쟁은 문명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중국이 가장 큰 미국 위협이다 라고 얘기한 존 래드클리프 DNI 국장 이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권,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다라는 말을 DNI 국장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정치 체제 정당성을 공격한다든지 문화적 상업적 유대를 이용한다든지 사이버 공격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받고 있는 대규모의 사이버 공습, 이거를 사이버 진주만 공습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같은 사람은 아 이거는 러시아야 러시아 이렇게 계속 러시아를 강조를 하기도 하고 많은 미국 주류 언론들도 러시아 해킹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했는지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게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DNI 국가정보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사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중국, 대중국 관련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이때까지는 10년이었지만 이제는 1개월, 최장 1개월입니다. 그래서 뭐 최장 1개월이면 뭐 오지 말라는 얘기죠. 중국 공산당이 9천만 명인데 그 가족까지 합한다면 한 2억 7천만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에 오려면 뭐 최장 비자 1개월짜리 갖고 온다는 얘기죠. 미국의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이버 인테그리티를 맡고 있던 그 크리스 크랩이라는 사람이 해고가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크리스 크랩이 이렇게 말했죠.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the most secure, 아주 보안이 잘된 선거였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잘렸죠. 근데 지금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채드 울프는 중국을 굉장히 큰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드 울프 장관 대행은 사이버 공격, 사이버 해킹 역시 중국의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인프라를 훼손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미국 정부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중국은 또 미국의 공급망 안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드 울프 대행은요 그 중국의 대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각 기관에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다 라고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7월 달에 얘기를 한 건데 7월 달에 이랬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정부의 간첩들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절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백신 연구를 훔쳐가기 위해서 어떤 해킹을 했는가 이런 것도 당시에는 미국 언론이 많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백신 연구를 훔쳐가기 위한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의 정보 의회의 정보위원회에 있는 스와웰 의원한테 접근을 한 그 사건. 그래서 차이나 스파이 여자하고 그 스와웰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또 미치 맥커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중국계죠. 그래서 맥커넬 차이나 타이즈라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미치 맥커넬의 부인이 엘레인 차오잖아요. 근데 엘레인 차오의 아버지가 Foremost Group이라고 선박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미치 맥커넬은 중국의 재벌의 사위라고 할 수 있죠. 사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 보시면 Top US Lawmaker, Wife Retires to China. 부인이 차이나와 타이가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미치 맥커넬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 엘레인 차오가 또 미국에서 Secretary of Transportation, 교통부 장관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하고, 딸은 미국에서 교통부 장관을 하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이버 해킹이 자꾸만 러시아라고 얘기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과 법무부 장관 포함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윌리엄 바는 집으로 가니까 다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참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차이나 타이 중국과의 연관성이 정말 높은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사법부에 기대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 믿고 있다가는 이제 끝나는 것 같고
뭐 DNI 국가정보국의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밑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중국 개입이라는 걸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보고서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여러분들, 국제정세 복잡하긴 하지만, 또 댁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